안녕하세요. 저는 습관에 대한 코칭과 인스타그램 계정 성장 및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리치 파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으로만 이제 보고 있던 분을 이렇게 뵈니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저도 너무 새로워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뵈니까. 그래,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책에 관심도 많고, 또 리치 파카님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사전에 이제 좀 주신 그 답변지를 좀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4시 반 맞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하루 일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일단은 아침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고정된 루틴이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일단 4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영양제, 물을 마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목표를 10번 쓰기 하고 있어요. 김승우 회장님께서 100번 쓰라고 하셨는데 100번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10번을 맞아요. 쓰고 있고, 그다음은 바로 명상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다음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래너 작성을 합니다. 하루 계획.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것들을 좀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리고 감사일기와 하루 확언.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한 5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5시부터 러닝을 하러 나갑니다. 3km 정도를 달리고 한 20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씻고 책상에 앉으면 한 5시 40분 그 정도가 되고, 그때부터는 2시간 동안 독서 및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서 및 글쓰기가 이제 7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요. 네, 한그그 이후로는 정도. 어떻게 되시나요? 전에는 사실 직업군인 생활을 할 때, 작년에는 직업군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해서 출근을 했었고, 최근에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백수의 생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은 그 이후에도 사실 책도 더 읽고, 그 이후에도 책을 더 읽고,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콘텐츠 만드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ROTC를 하신 건가요? 아, 네, 맞아요. ROTC 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해서 나오신 건가요? 네, ROTC를 해서 군대에도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맞아요. 장기라는 게 있어요. 장기까지 하고 군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야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신 건데, 네, 이 맞아요. 퇴사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고서 딱 그만두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당장 월급 받던 것도 있고, 또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아내분의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먼저 아내는 다행히 찬성을 넘어서 응원을 해줬고요. 얼른 해라. 근데 이제 뭐 어머니나 주변 지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나가면 너가 뭘할수 있겠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잘 준비를 해서 나가면, 지금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만 나가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하면은, 그 또한 준비를 잘 하면 그만큼 더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로 나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치파카님을 이제 오늘 처음 뵀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인스타그램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이제 인스타 내에서 셀럽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업군인 하시면 인스타그램을 하신 거죠? 네, 군 생활을 하면서 키웠습니다, 채널을. 그럼 이제 몇만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걸로 내 일을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전역을 결심한 시기가 몇만이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성장시킨 다음에 전역을 결심한 것은 아니고요. 오, 전역 네. 결심을 먼저 하고, 하고, 전역 날이 정해지잖아요. 네. 이때까지는 내가 무조건 키워야겠다라는 오. 생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가 몇 개월 전이었어요, 전역? 전역 발표가 난게 2월 완전 말이라 네. 작년 3월부터 SNS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하신 거네요, 이제. 네, 맞아요. 한 9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9개월 안에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게 생각했던 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잘 된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좀 안 된 거예요? 생각보다는 되게 잘 됐어요. 계정을 네. 내가 열심히 키우면 한 몇천 명 정도의 팔로워가 생기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한 5만 명 이상까지 될 줄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내가 하기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맛집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일상이나 얼굴을 내세워서 인스타그램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 리치파카님께서는 책을 주제로 하셨잖아요. 이 책을 주제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계정을 3월달에 처음 만들기 이전에 네. 사실 강아지 관련된 계정도 운영을 네. 했었어요. 네. 네. 제가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반려견을 또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네.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강아지 관련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숙제처럼 느껴지고 네. 콘텐츠도 좀 올리는 게 드문드문해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주제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거,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네. 부자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전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콘텐츠로 발행하기 시작했죠. 강아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다가 이제 몇 개월 정도 하시다가 다시 북스타그램으로 전환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강아지 계정을 운영한 기간은 한 달? 포기가 좀 빨랐네요. 한 달 해보니까 안 되네 이거. 근데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네, 재미도 이래가지고 없고, 책으로 하자. 맞아요. 내가 이거 오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계정을 완전히 새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다 지우고 책을 올리신 건가요?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주제가 바뀌면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네. 알고리즘 형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리치파카님께서 올리신 콘텐츠 봤을 때 정말 잘 만드시거든요. 정말. 근데 그 퀄리티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왔던 거예요? 수강생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최근에 한번 쭉 내려서 봤어요. 네. 근데 좋아요가 10개이고 댓글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2개도 제가 다른 거더라고요. 네. 제가 해시태그 다를 때가 다른 거였고 네. 반응이 좋지 않았고 반응이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 콘텐츠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콘텐츠 퀄리티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좋아진 계기가 있었나요? 네. 이거는 사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콘텐츠를 올리다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도도 한번 확인해보게 되고 네. 그리고 다른 분들 계정에서 잘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팔로워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콘텐츠가 네. 바이럴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적용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북스타그램 계정을 딱 여시고 이제 1일 1콘텐츠를 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거의 네. 웬만해서는 거르지 않았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는 계속 1일 콘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이제 1일 콘텐츠를 하시면서 이게 할 때마다 반응이 쑥쑥쑥 올랐던 건가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노력과 성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노력과 성과가 정확히 정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내가 매일 해도 이렇게 그냥 직선인 거잖아요, 그래프가. 네, 누적이 되더라도, 그죠? 맞아요. 네. 어느 순간은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작년 8월이었거든요. 몇 개월 되신 때죠, 그때가? 그때가 인스타그램 만든 지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흔히 말하는 떡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5개월 떡상 바로 직전에는 팔로워가 몇이었어요? 그때가 5개월 했을 때 1,000명이었어요. 그 이제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진짜 지지부진한 그 팔로워가 잘 늘지 않고 네. 이런 시기를 겪어내신 거네요. 네, 맞아요.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네, 그렇죠. 매일매일 올리시고. 네, 그런데 빨리 성장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또 네. 그것도 다 경험이 돼서 어떤 콘텐츠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개월 떡상한 그 콘텐츠가 어떤 거였어요? 대박난 콘텐츠는 네. 그때부터의 콘텐츠들은 대부분 잘 됐어요. 대부분 잘 네. 되었고 네. 특히나 떡상한 콘텐츠는 네. 작년 가을 10월 정도에 올렸던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 콘텐츠 하나로 팔로워 유입이 12,000명 정도 됐어요. 12,000명 하나로? 네, 콘텐츠 하나로. 왜 그렇게 그게 유입이 많이 됐을까요? 그 콘텐츠는 세 가지 요소 정도를 담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콘텐츠 썸네일이 되게 안 좋게 자극적이지 않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확 끌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후킹성 있는 썸네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본질 자체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수백 권의 책들 중에서 네. 정말 좋은 것들만 추려서 54권을 압축했거든요. 네, 와.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런 책 읽으시면 도움 네.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모아놓으니까 고객 반응이 되게 좋았고 세 번째는 정보의 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보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지만 리치 파카가 추천하는 책 한 권 이런 거였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54권이란 그 숫자? 네. 한 권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쵸. 굳이 누구한테 공유를 하거나 맞아요. 저장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책 정보의 양을 많이 담으니까 그게 저장 지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저장을 5만 명이 하셨어요. 와, 그건 리치 파카님만 할 수 있는 콘텐츠였네요. 책을 많이 실제로 읽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떡상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승승장구를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는 작년 8월에 1,00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5만 7천 명이거든요. 네. 8월이면 지금 9개월 됐네요? 네, 9개월 네. 정도에 네. 5만 6천 팔로워가 늘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꾸준히 잘 증가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많은 분들 키우고 싶어하고 이제 많이 시도하시잖아요. 네. 아, 그렇게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스타 셀럽이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기분이 좋습니다. 알아보고 이러나요, 혹시? 아, 그러진 네. 않는데 네. 강의장 가면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일상에서는 아직은 없고요. 네.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오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출간 제안이 와서 출간 네. 계약도 했고 그리고 책을 예전에는 다 사서 봤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본인들 책을 한번 읽고 언급해달라 혹은 네. 뭐 광고 제안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제안들. 그리고 최근에는 펀딩도 진행을 했고 네. 각종 뭐 기업들부터 해서 펀딩 사이트들 홈페이지 이런 데서도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또 수익화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에서 연락 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에서 아직 연락 오고 이런 건 없었지만 작은 플랫폼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책과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네. 습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저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만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연락이 온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책이랑 습관. 네.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 감을 잡을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책 협찬은 엄청 올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DM이 와요? 책과 관련해서 뭐 광고 꼭 광고가 아니라 그냥 책을 보내드리면은 좀 해주실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DM은 뭐 한 달 기준으로 얼마나 올까요? 한 달 기준으로 10개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책 관련된 것은. 3일에 한 권씩? 네, 그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 사볼 일은 거의 없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책이 제 주제와 관련된 게 아니면 네. 협찬도 받지 않고 광고도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팔로워분들이 또 원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네, 네. 제 팔로워분들은 보통 돈에 대한 것들, 네. 성공, 성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서 에세이랑 다른 기타 도서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습관이나 뭐 자기개발이나 루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 이런 게 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웃. 네. 네. 안 합니다. 이제 5만 정도 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 광고 받아서 강의 활동 빼고 그러니까 순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플랫폼을 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때요? 다른 강의랑 다른 활동 모든 것을 제외하고 순수 인스타그램 광고료로만 네. 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광고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 팔로워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안 하거든요. 하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많아야 4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팔로워 수에 따라서 또 이 책정 가격이 되게 달라요? 차이가 크죠. 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개 정도의 콘텐츠를 발행하면 그것으로 얻는 광고료는 대략 100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아유, 그래도 직업군이 월급 생각하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네. 그것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광고를 제가 마음먹고 만약에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저 지금 절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맞아요. 이 인스타그램 내가 올리는 컨텐츠의 결이 맞아야 되고 그 책의 주제가 또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게 또 다 맞아떨어졌을 때 거르고 걸러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받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작정하고 내가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매일 받으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 지금 강의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수강생분들이 다 이제 리치 파카님처럼 와 나도 좋아하는 책 읽
만들면서 저렇게 책 광고 받아서 용돈이나 좀 벌고 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긴 해요. 수강생도 좋고 뭐 영상을 보시는 분도 좋고 이제 그런 분들이 리치 파카님의 그 노하우를 잘 배워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매일 1일 1포스팅을 했다 그럼 리치 파카님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그 포인트를 누가 얼마나 센스 있게 잡아내느냐의 차이여서 같은 내용이라도 네 같은 내용이어도 그 개별적으로 편차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 잘된 분은 수강생분들 중에 잘하고 계신 분은 지금 3만 팔로워 넘으신 분들도 진짜요? 있고 네, 그리고 크게 성장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사실 배워도 잘 안 올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맞아요. 많아요. 이게 배우고 제가 수강생분들께 하루에 하나씩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틀 거르다 보면은 나중에 좀 하다가 접고 하는 맞아요. 분들도 많은데 역시 뭐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클래스가 기수로 운영되죠, 보통?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몇 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그럼? 저는 10명 정도. 그 10명 중에서 그냥 뭐 콘텐츠 퀄리티 상관없이 리치 파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매일 올리시는 분이요? 네. 매일 올리시는 분은 정말 한두 분 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콘텐츠를 발행하시고 또 수업을 듣고 잘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일 올리시는 그 한두 분 중에서 이제 그 콘텐츠의 감각이라든지 결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분들이 이제 몇만 팔로워가 네, 되는 거군요. 맞아요. 실례로 최근에 컨설팅을 들으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일 1피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은 한 10개 정도 올렸는데 바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진짜요? 지난달에 700 팔로워였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9,000명 정도 되실 거예요. 야, 한 달 만에 그렇게 늘어난 거 10배가 늘은 거네요, 거의? 네, 한 달 만에 10몇 배가 늘었죠. 네. 그분도 책인가요, 주제가? 그분은 자기 개발이고 뭐 책도 다루긴 하는데 네. 인스타그램 관련된 인사이트도 다루고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 감각이 있으셨다. 박가님은 본인이 생각해 나는 컨텐츠에 감각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런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진짜 어떻게 우겨넣어서 왔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한다고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왜냐면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또 저는 감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콘텐츠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콘텐츠 보면은 공유와 저장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제 콘텐츠는. 그럼 그게 뭐 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애초부터 디자인적이랑 미적 감각이 좀 있었다. 그 책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끌리는 콘텐츠 바꿀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아니면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디자인적 감각과 미적 감각은 되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직업군 인생을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그런 것과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네. 제 콘텐츠의 장점은 유용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한 권에서 네. 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좀 뽑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콘텐츠를 올리면 반응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올리면 팔로워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올리면은 네. 반응이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그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네. 이거하고 인스타그램 5만 이상의 그 팔로워의 성과하고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네. 독서량이거든요. 독서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근도 남들보다 조금 빠르고 퇴근도 좀 늦고 하잖아요. 그래서 택한 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2시간 정도 책을 읽고 네. 글을 써보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콘텐츠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새벽에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을 읽은 걸 토대로 오후 시간에 이제 콘텐츠를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군 생활을 할 때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노하우가 진짜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책을 읽고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물론 직업군인 생활을 하셔서 약간 반강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셨나요? 새벽 기상을 한 거는 네.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 네. 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군 생활을 8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럼 직업군인 중에 새벽에 일어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일찍 일어나야겠다 혹은 일찍 일어나는데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 3시, 4시 반 까지 땡기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찍 일어났다기보다는 저녁 시간은 사실 야근도 있고 뭐 회식도 있고 되게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새벽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벽 6시 정도로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갔는데 이 정도의 활동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럼 내가 몇 시까지 당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당기고 당긴 게 4시 반이에요. 그 이제 4시 반 당기는 과정 속에서는 뭐 30분씩 당기신 거예요? 6시에서 바로 네. 당겼습니다. 바로 그냥 한꺼번에? 네. 그게 잘 되셨나 봐요, 근데. 그게 간절함이 생기니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을 염두하고 있었고 네. 저녁 후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상을 잘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들과 네. 그리고 간절함 그 두 개가 이렇게 섞이니까 네. 바로 당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이제 전역을 계획하시고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5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셨잖아요. 그 성과의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과의 원동력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새벽에 작성하는 플래너. 네. 그래서 플래너에서 내가 오늘 할 일들을 다 적고 그것들을 모두 클리어해 나가는 거. 네, 그런 습관이 하나고요. 또 다른 것은 아웃풋. 네.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내가 부동산 책을 읽었으면 임장도 가보고 이 행동으로 변환하는 그런 아웃풋이 주 원동력인 것 같아요. 플래너 작성과 아웃풋 독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양제부터 먹는 걸 시작해가지고 책을 읽는 것까지 달리기도 하시고 루틴화가 되면은 사실 책 읽어서 인스타그램 포스팅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굳이 플래너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 책 읽고 어차피 하는 거 매번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을 적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계속 나태해지잖아요. 누구든 나태해질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 홍당일기님도 그렇고 누구나 네. 그럴 텐데 네. 종이에 적지 않으면 네. 잘 안 하게 돼요. 좀 피곤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네. 아 요거는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룰 수 있는데 종이에 이게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기로 내가 적은 거잖아요.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꼭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00% 다 달성을 하시나요 거의? 제 플래너에는 우선순위 높음과 낮음이 있는데 높음에 있는 것들은 100% 클리어하고요. 만약에 너무 바쁘다 싶으면 요 우선순위 낮음은 조금 미루기도 합니다. 플래너를 한번 볼까요 같이? 맞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래너가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인데 네. 작년 3월에 제가 저녁을 마음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여주시고 하면 네. 연락처가 나와 있었어요. 네. 연락처. 네. 재본 집 가서 네. 그냥 혼자 만든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헌법 매일 아침 낭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읽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 넘기는 네, 건가요? 제가 마음에 네. 새기는 것들이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월간 목표를 세워요. 네. 한 달에 이때 목표는 뭐였을까요? 블로그 이후 1000명 달성이었네요. 이 당시는. 그리고 팔로워 네. 50명 목표였다가 삭성 네. 긋고 100명. 작년 3월에는 팔로워 100명이 목표다. 이렇게 한 달 목표를 정하고요. 네. 이 한 달 목표가 예를 들어서 팔로워 100명이면 일주일에 해야 할 목표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1일 포스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 하루 3명씩 모이면 90명이니까 네. 한 4, 5명씩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 단위로 쪼개지는 거죠. 아 이게 월하고 또 넘기면 주가 나오는군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팔로워 100명이 목표면 1주차의 목표는 팔로워 25명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25명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또 이제 1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1단위로 쪼개면 뭐 하루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세부 목표들이 세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씩 목표를 세워가면서 1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월간 목표를 정하고 계속 요거에 맞게끔 실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들이 8월까지는 지지부진했지만 네. 8월 이후에는 좋은 성과들이 났던 것 같아요. 와 이걸 꾸준히 다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혼자 만든 거고 네네.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2023 버전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팔로워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한번 진짜 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작을 했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만든 첫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수익금을 기부했었어요, 이때. 오, 어디다 기부하셨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의정부인데, 네. 의정부에 보육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됐고,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잘 기부를 했습니다. 네. 한번 2023도 봐도 되나요? 이것도 구성은 똑같습니다. 구성은 똑같고요. 앞에는 설명서를 좀 적어놨어요. 아, 어떻게 이용해라? 네, 이거는 혼자 썼던 거지만, 이거는 다른 분들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용해라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체계적으로 잘 만드셨는데요. 네, 그리고 감사일기랑 화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예시를 적어놨어요.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구성은 비슷합니다. 1년 목표, 네. 그리고 이제 또 월간 목표 나오겠죠. 네. 월간 목표 나오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12월 말이어서 여기 1월부터 적었고요. 이렇게 주간 목표, 일일 목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판매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몇 부를 찍으신 거예요? 이때 수요를 먼저 받고 제작을 했어요. 아, 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모집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의뢰를 해서 네. 했었고 네. 한 300부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거 한 건당? 이거는 지금은 16,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네.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단가가 너무 싸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쵸, 원가 그쵸. 자체가 맞아요. 조금 있으니까 네. 이제 아까 그 이제 5만 팔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기는 기회 중에 여러 플랫폼들과 다양한 일들도 하고 펀딩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하거나 뭐 지금 하고 있는 펀딩 사업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최근에 펀딩을 하고 있고 완전 최근이네요. 어제 네. 오픈했어요. 아, 어제 네. 오픈해서 네. 완전 최근이고요. 네. 그거는 이 독서 노트예요. 오, 네. 독서 노트인데 아까 그 성과의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웃풋 독서라고 했잖아요. 네. 성장일기님도 책을 되게 네. 좋아하셔서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많이 읽는 것도 엄청 좋고 물론 중요하지만 한 권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맞아. 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요 노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있고요. 오.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책 한 권을 읽고 나에게 와닿은 점이 뭐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옮기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제작을 했고 네. 펀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펀딩 진행하면 이거 내가 뭐 펀딩을 얼마 하면 이걸 주는 건가요? 펀딩 개념이 네. 수요 조사를 먼저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올려놓고 네. 펀딩 5월 말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신청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500분이다 라고 하면은 500부를 제작해서 발송드리는 선 주문을 받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제 뭐 뜨거운 열기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반응이? 반응이 네. 뜨거워요. 반응이 뜨거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무엇이 목표인 거예요? 목표 금액은 엄청 크게 잡았어요. 사실 펀딩 목표 금액은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잡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올렸던 지금 하루 정도 됐네요. 하루 정도 네. 됐는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 목표 금액은 금방 마감 되겠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마감됐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픈빨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네. 사실 2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독서노트를 판매해서 가기가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목표를 높게 잡으면 또 도달하는 결과도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목표는 크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아웃풋 독서라고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사실 뭐 리치파카님처럼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고 뭐 블로그에 올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특별히 제작하신 이 아웃풋 리딩 노트 여기에 작성하면 어떤 게 좀 더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수기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래너도 네. 사실 플래너 관련 앱도 있고 뭐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직접 내가 쓰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잘 남더라고요. 네. 타이핑을 치는 것도 물론 남긴 하겠지만 네.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웃풋 리딩 노트를 쓰면 직접 쓰는 거다 보니까 머릿속에 일단 확실히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 누군가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아웃풋 누군가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누구 책이야? 라고 물어보면 또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직접 적어보는 칸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적어보면은 머릿속에 잘 남아서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누구의 책이고 핵심 내용이 뭐고 나는 이 책을 읽고 이걸 해보기로 했어. 이런 것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냥 이 다 쓴 걸 사고 싶어요. 다 쓴 거요? 리치박카님 다 쓴 거를 사고 싶어. 맞아요. 다 쓰면은 네. 정말 보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50권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50권
쭉 하면 저만의 네. 인생 설명서가 그쵸.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 네. 아침 일찍 이제 4시 반 일어나시게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죠? 5년 차이고 4년 반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삶이 어떻게 좀 변하시던가요? 일단은 자신감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작가님도 새벽에 일어나시니까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한다라는 네. 이 기분만으로도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전에는 이거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새벽 기상을 한 이후로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겠지.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이 바뀐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그 자신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게 좀 어느 정도니까 그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새벽 6시에 일어났을 때도 네. 물론 있었지만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 다 자고 있으니까. 네,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은 많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이 영역 이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네. 어쩌면 누군가에겐 또 대단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되게 소소하지만 네. 나름대로 대단한 일을 하나하나씩 쌓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들 잘 때마다 책 읽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또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5만 이상의 팔로워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리치 박가님한테 뭐 인스타그램 잘하는 거 이거 배워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근데 미라클 타임이라는 말 네. 아시나요? 네네네. 미라클 타임이 개인마다 다 달라서 새벽 기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오히려 하루가 더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네.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새벽에 일어나는 이게 네. 배워도 실제로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꼭 새벽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대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클 타임이 중요한데 그 미라클 타임은 어떤 사람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 건데 리치 파카 때문에 그 아침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자신만의 그 미라클 타임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자신만의 미라클 타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또 그 시간에 네. 인풋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아웃풋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리치 파카님의 좀 뭐랄까요? 조언이랄까요? 이게 좀 덧붙여지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때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항상 습관을 강조하거든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작년 노트에도 여기도 써 있을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와. 나를 만든다.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무언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는 나만의 습관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은 꼭 저처럼 독서, SNS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주식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나와 잘 맞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네. 이걸 잘 버무리시면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